사실 9시에 부르고 또 왔는데요. 사실 이제 9시에 부르고 시간이 좀 떠가지고 롤하고 왔는데 두 판 다 이겨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의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백예린님의 0310 들려드릴게요. 없어져가지고 막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는 했는데 이게 음악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벌면은 다 그걸 모아서 앨범으로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취미생활에다가 돈을 쓸 여유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후 최대한 싼 취미를 찾자 해서 게임을 하게 됐는데, 확실히 돈은 아끼고 있는데 뭔가 약간 화가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아까 신청곡 주셨는데, 여기 신청곡 주시면은 제가 아는 곡이면은 다 불러드리니까요. 저기 신청곡 종이에다가 듣고 싶으신 곡들 써서 주시면 최대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청해주신 범양갱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작곡한 노래를 들었을 때 다른 분들이 약간 제가 작곡한 거라고 생각이 드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되게 오랜 팬분이 한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제 공연도 맨날 와주시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인스타로도 맨날 응원해주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신시아의 어떤 노래를 추천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제가 작곡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곡을 참 하는데 색깔이 있는 거는 정말 정말 좋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거는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이제 가고 있으니까 재즈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들려드릴게요.
입시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이제 18살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대요. 그냥 월급 받으면서. 근데 그러면은 왜 작곡 전공을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그냥 공부로는 그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갈 것 같대요. 그래서 작곡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고등학생이 할 생각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완전 그냥 꿈과 희망이 가득 차서 나는 막 작곡가가 될 거고 나는 가수가 될 거고 이런 꿈을 꾸던 시절이었는데 그 친구는 현실과 벌써 타협을 해서 자기는 대학 무조건 다 하향하겠다고 수시 때 무조건 어디든 갈 거래요. 그래서 참 낭만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가. 막 요즘에 자유학기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중학생 친구들을 보면은 1학년 때 시험을 안 본대요. 그냥 수행평가만 한대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겠다. 나는 진짜 중학교 때 시험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는데 그랬는데 수행평가를 과목당 3, 4개씩 본대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시험 보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아무래도 아기들 가르치다 보니까 요즘 아기들이 어떤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거에도 영감을 받아서 곡을 쓰게 되고 좋은 그런 시너지가 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이제 맨날 재즈하면 하는 이렇게 샌리가 있어요. 미스티 들려드릴게요.
교수하고 있는데도 거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 재즈를 하면 돈을 못 버는 건가? 그러면은 대중음악을 해야겠다 했는데 돈 못 버는 거는 뭐 매한가지긴 하더라고. 매한가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재즈를 되게 계속 하고 있는데 자작곡도 막 재즈를 쓰고 그다음에 편곡하시는 분들도 다 재즈 하시는 건데 아 확실히 그 재즈의 매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 친구를 보면서 했어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약간 어떤 상황에 들어야 되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근데 재즈가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거는요. 제가 요즘에 뉴진스에 엄청 빠져있거든요. 사실 요즘이 아니에요. 저는 데뷔 때부터 뉴진스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새 그 하니 씨가 그 푸른 사고 초 그거 부른 거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논다고 해서 계속 유튜브에서 계속 그거만 찾아보고 만약에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푸른 사고 초 한이가 부른 버전을 꼭 들어보세요. 너무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고 잘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어쨌든 다음으로 들려드릴 거군요. 뉴진스의 How Sweet 들려드릴게요. 야,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ow sweet it tastes? 야, don't you know?
진짜 아이돌 노래 부를 때마다 너무 숨이 차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그 아이돌 노래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돌 노래들은 항상 그 빈틈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 멤버가 부르면 그 멤버가 바로 이제 물고 들어가고 이래서 그거를 이제 가이드 녹음을 할 때 한 번에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엄청 끊어가지고 숨이 너무 차가지고 항상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곡을 쓸 때는 좀 멜로디를 많이 비우려고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아이돌 노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 노래도 자꾸 뭔가 멜로디를 넣어야 될 것 같다는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한 언니 중에서 가수를 활동하고 있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아 언니 저 요즘에 그 아이돌 작곡 같은 거 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게 그 아이돌 노래 색깔이 너 노래 색깔이랑 섞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아예 그 자아를 나눠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아이돌 음악을 하는 나 그냥 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아, 다음으로 들려드릴 거군요. 또 이제 아이돌 노래 했으니까 아이돌 노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그네틱 들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 자작곡 하나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랑 굉장히 닮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안 좋게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랑 좀 닮아 있어서 엄청 짜증났던 적이 있었는데 전 진짜 안 좋게 헤어졌어요. 남자친구가 없어가다가 걸려가지고 헤어졌는데 그때 아 이거 한번 용서해주자 해서 4년 반 만났나? 한번 용서해주고 근데 또 걸려가지고 그냥 아예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아 이별 노래를 좀 그래도 좋게 보내주자 하면서 썼던 곡이고요. 너랑 같이 만들었던 섬에서 나는 이제 나오겠다 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Dear My Island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세희 아니었습니다.